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오늘은 요즘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의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심부름하러 갔다가 공장의 검은 폐수가 마을 하천으로 쏟아지는 걸 목격한 여자가 이 문제를 회사에 알리려고 애를 쓰지만 무슨 일인지 회사는 이 문제를 덮어두려고만 합니다. 여자는 결심을 하죠.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요. 증거 자료도 찾은 데다 기자와 연락도 닿았습니다. 부패를 막아서는 공익 제보자의 용기가 우리 사회엔 꼭 필요한 것임에도 정작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나 언론 보도 행태는 아직도 허점들이 많죠. 자, 올해의 공익 제보자를 선정하는 유의미한 결실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이 소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인권 감수성의 잣대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문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의 김원경 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미디어계 큰 뉴스였습니다. MBN 재승인 소식부터 잠시 짚어주신다고요? 네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MBN과 JTBC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JTBC 재승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되었지만요. MBN의 경우에 재승인을 과연 해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MBN은 출범 당시에 위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지난 10월 30일에 6개월 동안 일체 보도와 드라마, 예능 시사 등 어떤 형태의 방송도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블랙아웃, 다시 말해서 6개월간 업무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11월 3일에서 6일까지 재승인 심사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점수가 MBN이 640.50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낮은 점수거든요. 네. 게다가 방송발전 지원 계획 및 관련 법령 준수에서는 과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수가 알려지면서 27일 날 재승인이 과연 의결이 될 것이냐, 승인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네. 앞서 MBN이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었죠. 이때도 네. 사실은 이 시민사회계에서 이야기가 많았어요. 손방망이 아니냐, 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당시에 김 소장님도 비슷한 의견을 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저도 손방망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6개월 영업정지를 하거나 사업취소를 하거나 MBN 사측에서는 결국은 끝까지 법정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통위가 6개월 영업정지나 사업취소 등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올 2, 3년 동안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방통위의 의결은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노동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시청자의 시청권 등을 고려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소에 대한 그 고민보다는 법과 원칙에 걸맞는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MBN이 애초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방송국 허가를 받은 것이고 10년이 넘도록 방통위를 속여가면서 두 번의 재승인도 받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방통위가 또다시 MBN을 봐줘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모아서 또다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6개월 영업정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충격적이고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실제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데다가 그 사이에 MBN이 법적 대응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과로는 저는 실제 소름만 시끄러운 뿅망치를 맞은 것이다. 뿅망치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뿅망치로는 방송사들이 방송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와 법, 시청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돼서요. 당시에 6개월 영업정지 의결은 매우 아쉬운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게다가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MBN이 17개나 되는 조건을 주렁주렁 달아서 또다시 재승인을 받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참으로 실망스럽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17개. 이 MBN의 재승인 조건이에요.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방통위가 17개를 달았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허가 당시의 불법, 이것은 앞서서 그 6개월 영업정지 의결로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죠. 네. 따라서 이번에 이 조건부 재승인은 지난 3년간의 방송평가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문제는 이번에 그 MBN이 받은 점수가 앞서서 언급하셨는데 640.50이라는 점수인데 사실은 650점이 어떤 기준 점수 아닙니까? 네네.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한 달 전에 이미 영업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전에 승인 당시의 문제는 일단 일단락된 것이고 이번 재승인은 3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점수가 640.50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점수인데요. 650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점입니다. 네. 방통위는 심사를 할 때 심사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심사 기준 원칙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총점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 심사 항목에서 과락이 되는 경우에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사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점수가 이렇게 낮은 것은 좀 비교를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참고로 지난 4월에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다는 점에서 같이 논란이 되었던 TV조선의 경우에 당시에 653.39점을 받았습니다. 겨우 넘겼네요. 네. MBN보다 훨씬 10점, 13점이 높잖아요. 네. 당시에 TV조선은 총점은 650점을 넘었지만은 중점 심사 항목 그 대상에서 두 항목이 과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채널A는 당시에 662.95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던 것이었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MBN은 어떤 조건을 붙여도 일단 무조건 마땅히 승인 취소가 되었어야 할 방송사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서 연명시켜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종편을 만들었던 이명박 대통령 산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당시에 종편을 신생아라고 생각하고 신생아처럼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방통위는 천진모관 신생아도 아니고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방송사마저 살려주려고 정말 애를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평가 점수를 과락으로 받아도 방송사는 살아날 수 있다. 네.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례가 또 하나 생겼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방통위는 MBN이죠. 매일방송 조건부 재승인에 대해서 뭐 경영 투명성 방안 등 그 개선 계획을 냈다. 또 재승인 거부할 경우에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송사 경영진의 불법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려주기 바랬던 시청자들도 있었을 텐데 또 별일 없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 사실 준비하신 주제를 좀 얘기해 볼게요. 네, 공익 제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번 주에 이 시상식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올해의 공익제보자 시상식. 예, 네. 제가 어찌하다 보니 3년 전부터 연말에 소요되는 공익제보자 관련 심사 또는 공익제보자를 지지하는 기금의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그 뭉클한 감동을 느꼈는데요. 또 뭉클이에요? 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해왔던 소식들, 특히 보도를 보면 우리 YTN이 입수했습니다. KBS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 뭔가 멋지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소식이 우리 앞에 그렇게 배달되기까지 그 내용을, 그 사안을 접하고 거기에 공모하거나 은폐하거나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말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뻔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폭로하고 또 굉장히 내부에서 정말 왕따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부득이하게 외부에 제보를 하고 실직을 당하면서 정말 인생 전체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 큰 고초를 겪는 공익 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용기와 실천, 희생 덕분에 우리 사회는 계속 조금씩 더 투명해지고 수많은 비리를 막아내고 또 이를 개선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아직 우리에게 매우 부족합니다. 네. 대부분의 공익제보자들은요, 제보를 함과 동시에 조직 내에서 왕따가 되고 많은 고통을 겪고요. 또 실직당하고 법적 소송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데요. 지금 참여연대와 호루라기 재단 등에서 올해 공익제보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거나 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이분들께 정말 면목이 없다. 나 같으면 정말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반성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 소장님께서 면목이 없다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는데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그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잘리거나 되레 네. 매장당하는 이런 공익제보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네. 지금 우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침해 행위란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의 적용 대상 법률에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하는데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안을 딱 접했을 때 이것이 부당하다, 부패다, 뭐 비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공익신고법을 평소에 이해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는요, 반드시 기명으로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이때 공익신고 기관이라 하는 것은요, 소관 행정기관, 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대부분 국민권익위원회로 가장 많이 하십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을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 정보를 먼저 올려버리는 것은 특히 본인이 실명을 밝히고 올리는 것은요.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피신고자도 권리가 있기에 무고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한 장치라고 한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여러 내용은 사실은 대부분 언론사 제보 이전에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를 한 것이고요. 네. 혹시 제보자가 이런 사실관계를 모른 채 언론사에 먼저 제보를 하게 된다면 기자들이 이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미리 알고 제보자를 잘 안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보자에게 증거를 제대로 수집 확보하도록 부탁을 하면서 또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 적절한 절차를 밟도록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일단 언론사에 제보하고 보자 이런 분들 꽤 많으세요. 네네. 저희 쪽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요. 그런데 네. 저희도 알고 있어야겠군요. 이렇게 무작정 네. 언론사부터 제보하시기보다는 먼저 공익기관에 신고부터 하시고 그 네. 다음에 그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해달라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드려야겠군요. 네. 이 언론사, 언론인 그리고 공익제보 사실은 저희가 제보자의 뭐 신원을 밝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네. 예, 정작 우리 언론인들이 이렇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충분히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그동안 공익제보자들의 신상이 사실 너무 쉽게 노출돼 버려서 고통받는 것도 비일비재했고요. 네.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모르고 있어서 어떤 제보가 나왔을 때 공익제보자 실명을 공개해라.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 정보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에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 의무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본인이 동의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 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함부로 이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것 전체가 다 매우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자, 시상식은 이미 어제 있었고 뭐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심사를 담당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올해 공익제보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가요?
사실 공익제보 후보가 너무 많아서요. 네. 유감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아직도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건강한 분들이 이렇게 더 많아지고 있어서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사안들이었고요. 그런데 그 사안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 글을 보면서 이제 접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4일에 시상식이 이루어진 참여연대의 공익제보자상은요, 3분이 받게 됐는데, 2020년 나눔의 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및 후원금 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했던 나눔의 집 직원 7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예, 이 내용은 MBC 피리수첩을 통해서 굉장히 낱낱이 자세히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큰 뉴스였죠. 네. 그리고 2018년에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스리랑카인이라고 하면서 그 국적을 밝혀서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죠. 네. 예, 그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 수사관이 강압 수사를 했던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최정규 변호사가 또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KBS 뉴스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공분을 샀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실명 공익제보자 한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성함을 밝히지 못하는데요. 이분은 2017년 S사가 불량 레미콘 제조 판매를 해서 900억 원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제보자의 뜻을 이어서 언론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후속 보도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또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YTN 등에서도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네. 조금 더 언론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곧 발표될 예정인 호루라기 재단의 공익제보자 시상에도 관심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아져서 그분들께 정말 우리가 보상을 못해줄 망정 정말 존경의 마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큰 뉴스에 묻혀져서 실제로 이 뉴스들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정작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언론사에 공익 제보를 해주시는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단상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쿨 미디어 인권연구소의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세 개의 프로그램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살펴볼 프로그램은 평일 약 15분 정도 방송되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입니다. 저는 11월 2일부터 한 주간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은 물론 친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 특히 법적인 문제에 관한 고민을 들어주는 다정한 법률 상담소라는 기획 의도를 갖고 있는데요. 매일 하나의 사연을 진행자와 출연자인 변호사가 자문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줄여서 양담소 이렇게 하던데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소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들었던 11월 한 주간 상속 문제를 이틀 연속 다뤘고 이혼 관련 문제도 연이어 소개했습니다. 최근 일주일째 방송 제목을 살펴봤을 때도 상속 문제가 두 건 있었고 이혼 관련 문제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상속과 이혼 관련 법정 분쟁에 대한 청취자의 사연이 많았을 수는 있는데요. 주변을 둘러봐도 노동 관련 혹은 이웃과의 갈등 등 여러 종류의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상속, 이혼 관련 문제만 많이 다루는 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 의도를 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법률 상담소라는 말도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법적 분쟁이 있는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쪽으로 치우친 소재들이 많이 다뤄진 것 같다. 이런 평가셨고요. 우리 진행자가 양소영 변호사예요?
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자의 역할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인데 정작 사연을 상담해주는 사람은 매번 바뀌는 초대 패널 변호사입니다. MC는 패널의 상담 내용을 듣고 개인 의견을 덧붙이는 역할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MC의 이름과 변호사라는 점을 강조해서 제목까지 지었는데 정작 상담은 다른 사람이 해주다 보니 MC의 역할이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오늘 프로그램을 세 개나 모니터링 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죠.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프로그램은 평일 오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시사 뉴스도 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11월 16일부터 한 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한 요가 생활, 공동 육아 돌봄 네트워크 코너가 없어지고 숫자 뉴스라는 코너가 새로 생겼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시사 이슈를 간략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숫자 뉴스는 유익했고요. 요가 생활은 요가 동작을 눈으로 볼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코너였고, 공동 육아 돌봄 네트워크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폐지를 한게 아닐까 생각했고, 저는 이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코너 조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점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방송 중 전달되는 속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 11월 16일 택배 노동자 노동 환경 관련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출연을 했습니다. 대화를 막 이어가려던 참에 진행자가 속보 세계를 전했는데요. 국방부가 국내에서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고,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천억을 투자했다는 등총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속보가 출연자를 소개한 상태에서 이어지는 대화를 끊고 긴급하게 전해야 할 만큼 주요한 뉴스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후에 진행자가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뒤늦게 출연자에게 사과를 하고 직책을 다시 소개하면서 흐름이 한번더 끊겼는데요. 그때 한번더 정말 중요한 속보였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YTN 라디오가 보도 전문 채널이기에 방송 중에도 시시각각 전해지는 속보들이 당연히 전달이 되고 있는데, 뭔가 이날은 좀 매끄럽지가 않았던 것 같군요.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하나 남았네요. 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도 들었는데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약간의 아쉬운 점을 짧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 등에 대한 뉴스가 주를 이뤘는데요. 11월 23일부터 한주 내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야 주장이 다르고 맞부딪치는 논리가 반복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토론이 없이 각자 따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 앞선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황보승 국민의당 의원 인터뷰를 한 뒤에 박장대소라는 다음 코너에서 변호사가 해당 의원 말에 반박한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런 반박과 재반박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도록 토론을 했더라면 청취자 입장에서 관련 이슈를 이해하는 데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네, 이른바 뭐 추윤 갈등으로 일컬어지는 최근의 상황. 참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제인데, 이럴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반박 또 재반박할 수 있는 그런 토론 형식의 포맷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셨습니다. 자, 오늘은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렇게 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뉴스부터 팩트체크해 볼까요? 네, 그동안 온라인 금융거래 하실 때 이제 공인인증서 때문에 좀 불편 겪으셨던 경험도 있을 텐데요. 네.
오늘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일부에서 이게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뀌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주장이 나온 건가요? 네, 그래서 우선 해당 게시물의 원본 이미지부터 살펴봤는데요. 원본은 KB증권의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공지 알림창 이미지입니다. 팝업창이라고 하죠. 네. 내용은 지난 2020년 5월 20일에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를 구별하는 제도가 폐지되어서 인증서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참고로 법 시행 전 발급된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미지를 공유한 소셜미디어 게시글들을 보면 요 아래 제가 말씀드린 설명 부분이 잘린 채 그냥 공인인증서가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됩니다는 제목이 좀 돋보이게 편집된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시물 댓글에 아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꾼 거구나. 야 진짜 없어졌다는 줄.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이제 디자인만 바꾼 거랑 뭐가 다른가. 기도 안 찬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 댓글 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시물을 본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 공인인증서가 폐기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KB증권의 게시물 제목이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으로 되어 있었네요. 네. 그러면 이 공인인증서의 명칭 변경 그리고 폐지 중에서 정확히 어떤 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게 맞습니다. 폐지가 맞다. 네. 금융결제원이 지난 11월 17일에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춰 공인인증서 인증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최초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시행일이 12월 10일부터인데요. 이때부터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폐지가 맞군요. 네. 사실 그동안 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저도 컴퓨터를 여러 번 다운시킨 경험이 있는데요. 네. 예, 우선 이 공인인증서는 1999년에 도입됐는데 이 당시에 인터넷 모바일 거래 필수 인증수단으로 쓰였고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후에 쭉 IT제도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매년 갱신해야 하고요. 특정한 인터넷 브라우저만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게 통째로 복제가 쉬웠습니다. 이래서 발급과 이용 절차가 불편하고 또 불안해도 국가공인이니까 사실상 강제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공인인증서 사용할 때 이 액티브엑스를 필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액티브엑스라는 프로그램이 해킹과 악성 코드에 굉장히 취약해서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불편과 단점 때문에 이 공인인증서 폐지가 문제의 대선 공약으로도 등장했었습니다. 맞아요.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등장을 네. 했었는데 네네. 이제야 이제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도 전자서명 네네. 방식이 좀 더 다양해지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냥 선택했을 수 있는 거죠. 일단 국가가 지정한 한 곳, 특정 기관이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카카오, 네이버, 패스, NHN 같은 여러 관련 민간 기업들의 전자서명 시스템을 골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서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공인인증서 명칭을 일단 공동 인증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 오해를 불러온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이름만 바꿨다는 거는 이 은행에서 이런 알림 이미지, 그러니까 명칭이 일단 이렇게 바뀐다. 공인이 아니다. 이거를 고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니까 일단 소비자들은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액티브엑스 같은 좀 이렇게 불편한 보안이 취약한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또 이제 비밀번호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지문이나 홍채인식 같은 센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뭐 6자리 핀번호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유효기간도 매년 갱신도 이제 매년이 아니고 2,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고요. 브라우저, 인터넷 접속하는 브라우저도 뭐 MS 익스플로러만 됐는데 이제는 뭐 크롬 등 다양한 곳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인증서도 클라우드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쓰기도 편하고 보안도 좀 강화된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이름만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다음으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 저 이것도 사실 궁금했어요. 울릉도민은 네. 소금 때문에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거 포털 메인에 계속 걸렸던 기사거든요. 네. 네.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그 내용은 울릉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 중 단 한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화제를 모았고요. 구체적으로는 확진자 2명이 울릉도를 방문했고 그중 한 분은
4박 5일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막 섬 이곳 쪽으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주민 중 단 한 명의 초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한 언론에서 울릉도가 해안을 끼고 있어서 주민들이 연분에 노출됐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안전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 내용 보면은 울릉군청이 바이러스가 연분에 접촉하는 순간 박멸된다는 캐나다 대학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바다의 연분이 주민들을 바이러스부터 지키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기사는 포털 사이트 마니버 뉴스 2개월 정도로 아주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뭐 울릉도나 바닷가로 이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도 있었어요? 네. 기사에도 그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네. 울릉군청이 기존의 마스크 표면에서 염분 물질을 첨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캐나다 앨버타 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인용 내용은 소금을 주성분으로 한 이 물질이 바이러스에 둘러싸 굳으면서 살균 효과를 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결국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연분에 많이 노출돼 울릉 주민들이 바이러스부터 안전할 거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추가된 내용이 울릉 군민들이 우리나라 공식 연구기관에도 코로나19와 연분의 역학관계 조사를 의뢰한 뒤에 결과가 나오면 마케팅을 통해 울릉도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오면은 연분 때문에 코로나19에 안 걸리니까 네. 많이 오라 네. 이런 관광 홍보에도 활용하겠다. 네. 근데 이게 캐나다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한 게 맞긴 맞습니까? 저도 이거 비슷한 내용을 본 기억에서 찾아봤는데요. 기사에도 인용된 연구는 일단 최효직 캐나다 앨버타대 교수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염분 성분이 추가된 마스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파괴한다는 내용인데요. 코로나19가 아니고 일단 인플루엔자입니다. 예, 연구팀은 소금이 재결정화되면서 공기 중 병원균을 비활성화시킨다는 점을 이용해서 소금으로 코팅된 필터로 만들어진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과정은 소금으로 코팅된 필터에 바이러스 같은 액체 입자가 닿으면 입자의 물질에 소금이 녹았다가 다시 굳게 되는데 이러한 재결정 과정에서 생긴 소금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 이 연구는 있긴 네. 있었지만 네. 코로나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네. 관련된 마스크 개발. 네, 마스크. 네. 네, 그런 연구인데, 네네. 학계에서도 공인이 된 건가요? 일단 연구 논문이 발표된 건 맞고요. 그런데 아직 학계에서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소금이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에게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한림대 감염내과 예재갑 교수는 아직까지 전혀 근검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금과 바이러스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된 내용이고, 기사에 나온 내용 자체는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소금 필터를 이용한 마스크에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바다 근처에 사는 분들이 염분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안전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네. 답변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네. 민간에서도 소금이 멸균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기사가 좀 더 솔깃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좀 믿음 때문에 지난 3월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경기도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겠다면서 분무기로 신도들 입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당시 질병관리청은 소금물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는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우리 송 기자님 알려주신 기사, 네. 많이 본 기사로 올라갔던 그 기사에서 네. 울릉군청은 그러면 왜 그런 발표를 했던 걸까요? 네, 저도 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울릉군청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근데 당혹스럽게도 울릉군청에서 그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어요? 네, 울릉군청 관계자가 기사가 나온 이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기사를 먼저 본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알았고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므로 이 공보실 통해서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니 군청에서 발표한 내용도 아닌 내용이 심지어 인기 기사로 회자가 된다니 참 놀라운데 네.
네, 그렇군요. 울릉도민은 염분이 몸에 배어 있어서 코로나에 안전하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또한 가지, 이 소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 이거 루머입니다. 루머는 루머일 뿐 모두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12월 5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고티에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